어쨌든 최종전에서 연속적으로 경기한 건 아니지만 승자전에서 지게 되면 이게 잡히거든요. 아 내가 이걸 왜 못 이겼지? 일단 이겼으면 올라갔는데 이걸 빨리 잊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그걸 못 잊으면 바로 연속으로 탈락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지워야 되고 망자 선수 입장에서는 녹티스의 생각을 계속 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ATL 내에서는 상대 전적 망자 선수가 4-1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녹티스랑은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최병용 선수의 녹티스는 제가 여태까지 봤던 녹티스 중에 최고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망자 선수도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근데 망자 선수 알고는 있을 거예요. 공격적인 것보다는 천천히 능량서. 오! 킥할까도 처음 나왔어요. 와, 이거 때렸어요. 그러면서 벽까지 보내고 동마차로. 아, 데미지 절반 정도 넣어 주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무조건 지금 앉아서 하단 칼이랑 방패를 쓰고 있는데 앉아서 제가 보고 있어요. 다시 한번. 8 플러스 8에서 이렇게. 자, 킬캐 됐죠. 다시 한번 삼양손. 지금 데미지 역전입니다. 다시 한번 3차. 외로워 2. 벌게. 키칼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로하이 키칼! 키칼 어쳤어요! 레드가 있어요. 축을 돌아주면서 레드 쓸 수도 있는데 자 2차 리프레이 됐죠. 벌케이 나올 때 원투로 끊었습니다. 왕자 선수가 샤넬 선수의 경기를 봤어요. 왜냐면 마이너스 1, 2에서 9RK로 역심리를 노렸는데 호밍으로 그걸 원투로 끌었어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막 차분히 막아서 이기겠다 이거거든요. 하단도 막아줬고요. 저 뒤로 빠지고 있죠. 자 하단 긁어주면서 아, 저 카운터가 나왔는데도 승리가 늦었어요. 그러면서 찍고 안정적으로 백패시 하면서 결국에는 야, 다시 한번 방패 정권 치르기. 야, 키칼 상대 거리가 먼데도 한번 사용을 해줘봤고요. 이거 나를 막혔어요. 그렇지만 벽광은 안 됐지만 유리하고 키칼 이것도 마이너스 10인데 결국 잘 썼어요. 그러면서 왕자 선수 입장에서 내가 당했구나. 결국 역승이기 때문에 웨너프레드가 원잽을 긁어주면서 차분하게 운영해야겠구나 이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계속 퀵칼 넣어주고 있는 체배망입니다. 약간 스티브의 킥콕이랑 느낌이 비슷한데 이번에 안 받아주고 질렀고요. 그리고 이어갈 수 있죠. 아까지 네. 다시 한번 방패! 두 방패! 오! 잡지 못했어요. 지금 잡힐 뻔했습니다. 아직까지 양 선수가 큰 나락은 와! 잠깐 아니고요. 다시 한번 자세! 콤보 좀 어렵거든요. 돌릴 수 있죠. 다시 한번 화드폼으로 날려주고 돌아가면서 백대시 하면서 지금 정권을 안 하는 모습이 유무 양손 카운터 날 거야. 하단 막을 수 있나요? 어? 레이지 드라이버 쓸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레이지 드라이버 쓰고요. 저기서 이후에 아 이때 막아주고 원투 딜캐. 와 이거 절대로 앉을 생각이 없어. 혹시나 타수 장난에 당할 수도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최병 선수는 한 번은 당해주겠다 이거였거든요. 네 대단합니다 양 선수. 막아줬고요. 1회 앞서가고 있는 망자입니다. 원래는 저기서 정권 찌르기 할 만도 한데 안 하는 거예요. 네 드라이버 2 막아서 이기겠다 망자 선수는. 운영손! 자 벽에 몰려있는 망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락을 안 쓰죠. 왜냐면 지금 퍼지가 되는 최방 선수가 계속해주고 있습니다. 운영선 다음에 다 안 당하고 있어요. 지금 앉을 생각도 와 그런데 질렀어요. 이번에도 안 쓰면서 어떤 심리를 걸지. 방패? 네, 뒤로 돌았고요. 오, 지금 상황이 안 좋게 떨어지고 있어요. 다시 킥할 나락! 레드를 일반적으로 쓰면 막힐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지금 원건에서 레드 써라 이거예요. 원투 보석정권 치르기 비상킥 원째 드러퍼 아 잠깐만 끊겼고 레드 쓰고요. 이거 소모하게 만든 거예요. 네 10여 초 남았습니다. 아하 첫 매치를 가져가는 망자입니다. 평소보다 더 막았고요. 이거는 녹티스에 대한 대녹티스 전적 자체가 어느 정도 많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노멀 진으로 돌아올 것 같아요. 야 이게 리디아에서 리디아를 플레이하고 있는 망자 선수가 먼저 데빌진 살짝 보여줬거든요? 데빌진 보여줬거든요? 설마 오 데빌진 근처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고민 중일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녹티스 자체를 상대할 때 기본적으로 공격 대 공격으로 맞붙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운영하는 게 일반적인 전략이거든요. 근데 그걸 망자 선수가 잘 해냈기 때문에 쉽진 않은데 최병수 고민이 느껴지긴 해요. 녹티스를 해야 되는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노멀진이 어쨌든 리디아한테 괜찮긴 해요. 그리고 하단이 막 뜨는 부분도 있고 물론 지금 오늘은 뻥발이나 초치가 카운터가 안 나고 있긴 하지만 그게 물꼬리 트이면 또 최방 선수가 말도 안 되는 경기라고 보이거든요. 그렇죠. 자 1-0 뒤지고 있는 최배망이 노멀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서 결국 최명 선수는 끊어줘야 될 것 같고 망자 선수는 이기고 싶을 거예요. 이겨서 올라가고 싶을 거예요. 아 누가 진짜 갈아대는지. 그렇죠. 양쪽 다 갈아대죠. 네. 제가 알기로는 리디아는 극진 갈아대로 알고 있는데 어떤 선수가 더 아 이게 진짜 그럽니다.
대너퍼. 고속점권 치르기? 좋았습니다. 절실함이 느껴진다 그러잖아요 보통요. 네. 어떤 선수가 절실함이 더 크게 느껴질지 궁금하긴 해요. 자 연가 하돌. 망자 선수 입장에서는 다른 건 맞아도 된다. 주호찌나 뻥발, 특히 뻥발은 카운터를 절대 나지 않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파이팅. 자 홍익이 앉아서 피해줬고요. 뻥발 초치가 카운터 날까요?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면서 반식의 가드를 하면서 천천히 망자 선수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외로퍼. 원체 뻥발. 그리고 근접에서 오히려 원투랑 외너퍼랑 기상기로 빠른 프레임에 공격을 해주고 있어요. 자, 뻥발 안 맞았고요. 그러니까 결국 근접에서 초치 뻥발을 쓰기는 쉽지 않거든요. 잘 긁고 있는 망자입니다. 다시 한번 적고 두 번. 체력 벌써 절반으로 떨어진 체배망입니다. 와, 라네! 드디어 라네 히트하고 있어요. 이건 망자 선수가 긴장이 풀렸다는 얘기거든요. 뻥발. 금기술이 좀처럼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번. 자, 뻥발. 크게 가고 있지만 일단은 카운터가 안 나고 있어요. 네. 망자 선수가 체력이 많이 부족한 체배망입니다. 절대적으로 먼저 공격 안 할 거예요. 빠르게나 원투를 허용하고 마는 체배망. 망자 선수가 라네 히트하면서 어느 정도 자신이 붙었을 거예요. 지금 물꼬를 칠 수 있는 초고체 뻥발이 필요해 보이는데. 아, 페리까지. 마이너스 1에서 다시 한번 하단. 자, 이거 띄워줬습니다. 이거 홈을 잘 때려야 돼요. 아, 축 돌아갔어요. 다시 한번. 초고체나 뻥발을 맞힐 수 있을까요? 가장 막혔어요. 막혔고요. 다시 한번 자세. 안 가는 거 보세요, 망자 선수. 와, 안 가고 있어요. 네. 원래는 가거든요, 이 선수가. 하돌. 벽에 몰려 있습니다. 여기서 벽에서 못 빠져나오게 해야 되는 최강 선수고요. 세골깨기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원투. 지금 타이밍 제일은 초 뻥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쳤는데 딜키 안 됐고요. 막타를 어느 정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주 들어갔습니다. 잘 때려야 돼요. 와! 네, 레아로 마무리 짓는 체배망입니다. 중간 순간에 최강 선수의 절실함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무리를 살짝 남았어요. 남았지만 외너퍼로 마무리 짓습니다. 이 구간에 가장 힘든 구간을 버텼어요. 최강 선수가 이러면 아직 포기 안 한 거고 망자 선수 입장에서 쉽지 않다. 이거 아직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웬만하면 이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거든요 사실은요. 정말 카운터가 한 차례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바꿔주고 있는 망자 선수인데 이러면 하돌이나 어쨌든 뻥발이나 초호체 맞을 수 있거든요. 짠소 끊어지는데요. 계속 들키고 있어요. 템포가 빨라지고 있어요. 템포가 빨라지고 있어요. 자주 원투 다시 한번. 아 이거 다시 한번 자종이나 나락이나 아니면 초호체나. 아 짠발 마무리. 게임하는 망자가 결국 2위로 8강에 진출합니다. 결국에 녹티스를 침착하게 결국 이겼던 게 좀 컸던 것 같고요. 와, 이 부분에서 오늘 최병 선수의 그 말도 안 되는 녹티스의 또 준비 이런 경기력을 보셔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확실히 진 말고 다른